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지난번과 같이 무선 마이크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꿀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꿀팁이냐면 여러분들이 무선 마이크를 다루다 보면은 많은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꽤 많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인터피어런스, 인터모듈레이션, 멀티 채널을 구성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안테나를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짤막하게 두 편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시고요. 잠시 영상을 보신 후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LOS예요. Line of Sight.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들어보지 않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려운 용어지만 단순하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냐면 마이크와 수신기가 눈으로 보이는 그 거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이크와 수신기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보이는 곳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수신기 입장에서 봤을 때 마이크가 그 수신기의 눈 높이에 그 마이크가 보여야 한다는 그 뜻이에요.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야 한다는 거죠. 청중 속에 밑에다 저렇게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그림이겠죠? 단상이 좀 낮아요. FOH 위치가 좀 낮은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청중이 만약에 서 있거나 이제 일어서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무선 마이크하고 수신기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관계로 전파가 막히는 현상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전파가 수신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전파는 수신이 되긴 하지만 실제 수신기 입장에서는 조금 RF 레벨이 감소되는 것을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보시는 건 단상 위를 높이거나 아니면 FOH를 위를 높여서 마이크와 수신기, 그러니까 수신기에 있는 안테나가 있을 거예요. 안테나가 봤을 때그 마이크가 보일 수 있는 위치에 놓아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그래서 청중이 서 있어도 마이크와 안테나가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다이버시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버시티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안테나가 두개 있는 경우가 이제 다이버시티 안테나고요. 안테나가 하나밖에 없는 지금 보시는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non diversity예요. 그러니까 다이버시티가 없다라는 거죠. 다이버시티가 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두 개의 안테나, 그러니까 두 개의 안테나가 이제 이격이 있는 거죠. 조금 스페이스 다이버시티라고, 다이버스 종류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스페이스 다이버시티예요. 그러니까 거리를 띄워가지고 전파를 수신을 하는 건데 첫 번째 용도는 둘 중에 신호 강도가 큰 것을 잡아내기 위한 용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얘가 페이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쪽 녀석은 전파를 직접 받고요. 이쪽 녀석은 여러 가지 페이딩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소리에서도 반사, 벽이라든지 딱딱한 곳에서 반사돼서 들어오는 소리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전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전파가 직접 가는 전파도 있는 반면에 벽에 부닥쳐서 반사돼서 오는 전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위상적으로 위상이 왜곡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RF에도. 우리가 오디오 입장에서 반사돼서 들어온 소리로 인해서 소리의 길이 바뀌잖아요. 퀄리티가 바뀐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RF도 마찬가지. 반사돼서 오는 여러 가지 신호로 인해서 RF 시그널에 약간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오류가 생긴다라는 거죠. 왜곡이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페이딩이라는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다이버시티를 사용해서 이 녀석과 이 녀석 중에 페이딩이 안 발생한, 그러니까 페이딩이 적게 발생하는 녀석을 먼저 수신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처럼,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림은 다이버시티가 동작하고 있는 수신기고요. non-diversity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테나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밑에 있는 non-diversity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사돼서 들어오는 신호가 있다라는 거죠. 안테나로 이것을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왜곡이 있어도 감수하고 쓸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첫 번째 그 위쪽에 있는 이 그림처럼 연두색인가요? 연두색으로 표시되는 이 신호를 더 선호해서 받는다라는 거죠. 저렴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나로 되어 있을 거고요. 조금 고가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 다이버시티 이런 안테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구매했을 때 그런 것도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이버시티라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신기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여러분은 조금 감을 잡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멀티 채널로 이제 구성할 경우에 이런 경우죠. 지금 보시는 이 그림처럼 수신기 입장에서는 저렇게 이제 네 개를 적층을 해가지고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조그만 교회 같은 경우 대부분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각각 개별적으로 안테나 붙여놓고, 왜냐면 세트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상태로 받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나 조금 문제가 있는 수신 방식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테나나 맨 위에 있는 것 쪽에만 이제 안테나를 연결하고 나머지는 링크라고 얘기도 하고 수루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연결을 해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면 좋긴 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루를 하다 보면은 보시는 이 그림처럼 통신기의 RF 레벨을 수신하는 그 레벨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제일 높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제일 위에 있는 것일 거고요. 그 바로 밑에 있는 것이 그 옆에 조금 낮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조금 낮게,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은 제일 낮게 나와 있겠죠. 노이즈 레벨이 있을 텐데 그 레벨에서 간당간당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다고 하면 계산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안테나를 부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안테나를 부착을 해서 그 안테나를 부착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수신 감도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아까 전에 똑같은 신호 레벨을 더 끌어올린다라는 거죠. 지금 더 커졌죠. 더 높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레벨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노이즈 레벨보다 한참 올라가 있기 때문에 통신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지금 보시는 이런 장비겠죠.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해서 안테나는 디스트리뷰션에 딱 연결을 하고요. 그 연결된 것들을 다 분배를 하는 거예요. 분배를 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개의 채널에 있는 수신기에다 각각 개별적으로 다이버시티가 되는 그 RF 레벨을 각각 공급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호 레벨로 봤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개 모두 레벨이 일정하게 수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아까 전 설명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필드에서는 렌탈이라든지 방송국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전문 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렉 안에다가 이제 장착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수신기를 렉 안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구성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좋지가 않죠. 당연히. 아까 제가 페이딩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렉 안에 집어넣었다고 하면 안테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신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테나를 바깥으로 빼야죠. 페이딩이 발생하지 않는 곳에다가 안테나 를 위치하고요. 또 어느 정도 띄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통 멀티 채널을 구성하면 이렇게 구성이 될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처럼. 자, 맨 처음 안테나를 그 분배기,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에다가 연결을 해요. 그 연결을 해서 또 다시 디스트리뷰션에다 또 연결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들어온 신호를 또 분배를 해가지고 세 군데다가 동시에 보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내준 또 분배기가 네 채널 각각 개별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게끔 구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네 채널이 연결되니까 12채널의 액티브 스플리터를 사용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액티브라는 거는 뭐냐면 전원이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아무튼 그런 내용일 거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해요. 멀티 채널을 구성을 할 때는. 오늘은 이렇게 좀 짧게 여러분들과 나눠봤고 너무 길게 얘기하면 또 지루할 수가 있어요. 또 집중 못할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여기까지만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다음번 이야기에서는 인터 모듈레이션, 인터피어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또 안테나 종류가 또 많잖아요. 그 안테나 종류의 특성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번에 만나면 기대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